캐삭방이라고 하지만 이거 경질방이라고 할까? 경질방 매치. 어쩌다가 매치 타이틀이 그 감독직을 걸고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우스갯소리로 지명 경질이라고. 진짜 그만큼 이거 진 쪽은 타격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 네, 안녕하세요. 응? 뭐야? 왜 접근이 안 된다는 거지? 스프링 캠프요? 지금 그거잖아. 이 지금 뭐냐? 나 우울해요. 그 김종국 감독 지금 잘려가지고. 지금 김종국 감독 잘려가지고 그거 됐어. 이 김종국 잘려가지고 지금 기아는 스프링 캠프에 감독 없이 출국했어요. 에휴. 일단은 시작했고요. 일단은 뭐 중계권이 없기 때문에 뭐 알아서 뭐 TVN을 보든 쿠팡 플레이를 보든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 에휴, 사우디는 진짜 카타르, 사우디에 있어서 카타르는 자기 집 앞마당이거든요. 사실상 홈그라운드거든. 에이. 빨간 팀대 녹색 팀이네, 완전히. 야유가 엄청나게 많대요. 로베르토 만치니 아시아 감독 연봉 1등이래요. 2위가 클린스만이고, 연봉 1, 2위 감독 매치가 16강에서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지명 감독 잘라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를 다들 그러잖아, 지금. 지명 경질이라고. 어쨌든 조규성 결국 선발 출전 못했나 보네.
몰라. 지금 우리한텐 시범 경기보다 기아 다음 감독이 누군지가 생각하고 싶어 난. 그니까. 아, 오늘 쓰리백이야? 하던 4백은 안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아휴. 그래서 뭐 오늘은 경기는 각자 찾아서 보시고 중계 저작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순 없어요. 그래서 소리도 지금 끄고 있고. 기강장 잡는 과정에서 뭐 불협화음 있었어? 왜 사우디는 왜 또? 그 우리가 그 그거 아직 몰라요. 왜냐면 지금 중계권 협상 우선권 갖고 있는 회사가 빚이 1,000억이야. 과연 중계권료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빚이 있는 회사에서 협상을 한다는 거야.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고. 그래서 아직 중계권 협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아프리카 TV에서 이게 중계권 협상을 어떻게든 중계권 따와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KBO 리그 중계권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아프리카 TV는 그 스포츠 BJ 거의 다 잃을 거야. 스포츠 BJ의 다수가 KBO 리그 중계일 텐데. KBO 리그 중계비 지금 꽤 많거든요. 지금 안준모님도 그렇고 소대수님도 그렇고 서정민님도 그렇고 무려 세 분이나 팝인데 위동님은 요즘 하는지 모르겠고. 야구 쪽에만 해도 지금 파비가 4명인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트위치 썩종한다고, 거기 유저들 유입하려면 솔직히 KBO 리그 중계권이라도 따야 되거든요? 이, 트위치는 그게 없지만 아프리카 TV 최고의 매력 요소 중 하나가 스포츠 중계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좋았던 점의 하나가 그거야. 스포츠 중계권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지. 입중계 한다면 파비들이 파비를 내리겠지. 왜냐면 경기 영상 송출권이 있으니까 BJ들이 파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감스터님 봐. 해축 중계권 없어지니까 그냥 팝이 내렸잖아. 동시 송출한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전에 해축 BJ들 중계권 없어지고 나서 다 팝이 내렸어. 그꼴 된다니까? 중계권 확보 안 되면 팝이들 다들 동시 송출한다고 팝이 뗄걸요? 동시 송출하려면 배비도 유지 못해요. 일비로 돌아가야 돼. 일비로 돌아가야 돼요. 동시 송출하려면. 오? 측면을 뚫는다? 에이. 그러니까 그거죠. 입중계하는 BJ들 거의 다 지금 팝이 내렸어요. 그 이스타TV도 팝이 내렸지. 감스트님도 팝이 내렸지. 박문성 해설위원도 팝이 내렸지. 다 내렸어. 축구 BJ들. 야구 BJ들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이거는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메리트를 잃어버리는 거라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에휴, 그게 뭐 우리 맘대로 되나? 뭐 그렇단 얘기예요. 참고로 이런 그 OTT 플랫폼 결제 그 이용료 결제할 때요. 모바일에서 결제할 때보다 PC로 결제하는 게 훨씬 싼거 알아요? 그 애플이든 구글이든 추가 수수료가 더 붙거든요. 결제할 때 원스토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용은 이제 폰에서 하더라도 그 결제는 PC에서 하는 게 좋대. 그게 수수료가 덜 들어간대요. 뭐 그렇단 얘기. 그러니까 그거지. 안드로이드든 구글이든 원스토어든 뭐 하여간 그런 그 거쳐서 결제되는 거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잖아요. 아프리카 TV를 구글 플레이가 아닌 그뭐 원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 다운받으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그 아프리카 TV 19금 인증이 필요할 때 있잖아. 그때 구글 앱으로 결제한 거면 좀 이게 절차가 힘들대요. 그래서 BJ들도 19금 걸고 방송하는 거 그런 거 하려면 그래서 원스토어 앱을 써야 되나 봐. 그래서 나도 구글 플레이에서는 안 써요, 요즘은. 그 아프리카 TV만. 그런 게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에듀케이션 스타디움 성적은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좋다, 좋아요. 우리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만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을 3번 썼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기장 느낌? 감각? 이런 거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그니까 참 아시안컵 월드컵이었으면 60점이었으면 우리는 떨어졌어요. 아시안컵이니까 60점 하고 또 올라가지. 올라간 게 신기하긴 하지만. 만약에 26팀에서 8강 가는 거였으면 저거 그냥 떨어졌어요. 16강이니까 조 2위로 살아남는 거지. 에휴. 어? 칸노 위치를 바꿨어?
그래서 이제 모르죠. 아프리카 TV에서 진짜 그 파비들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뭐 중계권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겠지. 그 중계권 확보라는 게 최고의 메리트였는데, 국내 플랫폼 중에서. 모르지. 이제 뭐 한국 인터넷 방송인들한테는 이제 좀 유행하는 게 트위치에서만 유행하던 게 있었고, 아프리카 TV에서만 유행하던 게 있었고, 범 플랫폼적으로 유행하던 게 있었거든요. 모르지. 이제 그런 격차가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런가?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위기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오늘 공격은 여전히 답답하긴 한데 수비는 좀 견고하네요. 사우디는 최근 17년 동안 아시안컵에서 토너먼트 득점이 없고요. 대한민국은 아시안컵에서는 사우디를 이겨본 적이 없는데, 2005년이 A매치 마지막 패배였어. 월드컵 최종 예선 때. 그 이후로 사우디 만나서 우리가 진 적은 없어. 최근에 A매치 이겼고. 그래서 아시안컵과 관련해서 둘중한 팀은 오늘 징크스가 깨지는 날이에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둘다 징크스 이어가는 게 하나의 경우일 수가 있어요. 0대0 무승부로 승부차기를 하게 되면 사우디는 아시안컵 토너먼트 무득점 징크스 이어지는 거고, 우리는 아시안컵 사우디 상대 무승 징크스가 이어지는 거야. 0대0 승부차기가 되면. 뭐 진짜 엄청 희귀한 경우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이강인 선수라는 존재를 다른 팀들이 파악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장점이면서 약점이다?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좀 이번에 그 주전으로 나오는 대회는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완전 주전으로 나오는 대회는.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은 약간 체험이었지.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세명 막으면 손흥민, 이강민, 김민재, 황인범 이네 명이 루트가 막히면 우린 답이 없어. 그게 문제지. 그네 명의 경기를 주도하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오늘 평소 같지 않게 쓰리백으로 나와서 포백 전술이 너무 다 간파된 건가, 우리? 아이고, 저쪽 측면 위험하다. 오, 걷어냈고, 역습. 손흥민 달리고요. 근데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아, 패스 차단됐어. 좋은 기회였는데. 약속된 거였어, 그게? 그러네. 토트넘은 쓰리백도 가끔 했지. 근데 사실 요새 축구에서 제일 많이 보는 포메이션은 4-2-3-1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은 4-2-3-1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3자 보기엔 재미없는 경기라고? 왜요? 아시아 감독 연봉 1, 2위인데? 지명 감독 경질방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 아깝다, 저거. 근데 진짜 F조 마지막 경기가 진짜 재미없긴 했어요. 그 사우디랑 태국 경기 둘다 0-0이었거든요. 사우디는 아예 주전 다 뺐었고. 근데 이제 오만이랑 키르기스스탄 쪽은 오만이 먼저 한 골을 넣었는데
키르기스스탄이 추격을 해버려가지고 오만이 탈락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왜 닉네임이 치즈직이지? 나 치즈직 계정만 만들어놓고 치즈직에서는 안 뜨는데? 계정만 만든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 계정은 있고 닉네임만 안 뺏기려고 그냥 닉네임만 설정해놨어요. 닉네임은 안 뺏기려고. 뭐 거기서 뭐 접속할 일, 방송 접속할 일은 없긴 한데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탐방이라도 했겠지. 근데 내가 인방에서 인맥으로 아는 사람이 아프리카에밖에 없는데. 뭐 아프리카 TV 아니면 그래봤자 펌프 유저들이라. 나 이거 차 맛 별로라고 했었는데 그 차를 또 갖고 왔네. 이거밖에 안 남긴 했는데 집에. 반칙이 아니니 씨. 끊어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치, 저기는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인데. 오, 오늘 김민재 선수가 오늘 윙백인가? 쓰리백이면? 오, 이번에도 손흥민 역습? 아, 야, 골키퍼가 잡았다 이번에. 와, 저 앞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바로 주는 접법. 와, 이야, 이거 빠르다. 오, 이 방법 괜찮은데? 쟤네들 사우디 수비하는 애들한테? 우리 저런 방식으로 독일전 때 추가 골 넣은 거잖아. 개웃기네. 광교? 진짜 순식간 수비수들이 순식간에 그 손흥민 선수한테 길게 패스해버리면서 그런 방식으로 역습하는 거. 그거 그 노이 없어요 할 때 그 상황이었잖아. 노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할 때. 그 전법인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지. 지금 꽤 참신한 방법을 쓰고 있네. 그 광교하니까 내가 광교 테크노밸리를 한때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광교중앙역 그쪽에 그 광교역은 아주대 옆에 있고 차고지가 그 광교중앙역이 잠실역처럼 그 버스 환승센터가 지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내가 그 근처가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라서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엠버스 타면 그쪽 정류소가 광교중앙역, 광교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바로 고속도로 들어가거든요. 동서원나들목. 그래서 아니면 거기서 안 타고 뭐냐 뭐 용인서울고속도로 타거나 뭐 그러던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강남 들어오는 버스들 노선의 특징이 보통 둘중 하나예요. 그 반포나들목에서 나와서 거기 신논현역부터 양재시민회수까지 쭉 훑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 타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그 지방도 309번 그길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 서수원 쪽에서 오면 그 길로 오면 그대로 우면산 터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선바위역 들어갔다가 우면산 터널에서 그 예술의 전당 앞으로 나와서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그 다음에 시민대수까지 쭉 훑고 그렇게다가 딱그 루트들이 있어. 뭐 서울 도심 들어오는 버스들도 루트 비슷하죠? 그 한남대교 건너와가지고 남산 1호 터널, 명동성당. 그 다음에 이제 종로 아니면 을지로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을지로 일가나 아니면 그 뭐냐 명동 롯데 그 앞으로 한 다음에 서울역 환승센터 찍고 다시 명동 찍고 아슛 약했다. 그 다음에 명동성당에서 다시 남산 1호 터널 타고 한남대교 건너고 딱그 정해진 루트가 있어. 분위기는 갖고 오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조별리그부터 드러난 약점이 있어? 오, 맞춤 전략 있는 거야? 클린스만 웬일이야? 준비해온 게 있어? 클린스만 답지가 않은데. 에이,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웬일이니? 오? 오, 반칙 얻어내나? 아니면 만치니도 마음에 안 들어해. 하여간 전술적으로는 욕먹는 감독들이거든 둘다 클린스만도 만치니도. 오, 오, 잘 끊었다. 방금 저 태클은 파울 안 줘. 그래, 저런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랑 사우디랑 최근 전적은 우리가 좀 유리한 게
사우디가 예전보다는 실력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 이강인. 와, 이강인 선수한테 선수 두명 붙었어요. 대단해. 오? 아, 앞에가 없었네. 근데 이제 토너먼트다 보니까 사실 다 득점 나오기는 좀 힘든 경기죠. 그래도 전반 때잘 버티네. 그래도 나름 준비한 건 있다는 건가? 오, 이번에도? 와, 저 길게 가는 공격 작전 괜찮다. 아우씨. 저거 슛 아깝다. 오.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김영건 선수가 히든 카드라고 하던데.
김영권 선수가 그 역할을 하는 건가? 어우, 좀 빨리 끊어야 되는데 저거. 오, 잘 뺐다. 일단 잘 뺐고요. 어휴, 막았다. 와, 이번엔 세번 막았다. 보통 저쯤 되면, 골대 두번 맞으면 다들 흔들릴만 한데, 와, 그래도 끝까지 집중 잘했다, 이번엔. 와, 또, 왜또 VAR이야? 어우, 코너킥이었어, 다행히. 근데 쟤네들도 답답해 할 거야.
사람인데. 좀 위험할 때는 돌려야지, 지금은. 추가 시간 2분인데 1분 남았고요. 아, 이럴 때 한번 뚫어서 넣어봐야지. 손흥민? 황인범? 오, 반대로 올리고. 다시 이강인? 와우! 근데, 옵사이드네, 재란. 젠장. 옵사이드였대요. 슛 시도는 좋았으나. 하필이면 옵사이드였다. 전방 끝. 근데 우리 조별리그 3경기 보면 항상 전반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거든요. 꼭 후반 때 무너졌거든. 지금 전반 0대 0인데 더 불안해 이게. 아는 느낌이니까.
항상 우린 전반은 잘했어. 조별리그 때도 전반 때는 잘했거든요. 다행히 아까 그 사우디 골대 두번 맞혔 그거 실점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집중을 잘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연달아 맞으면 보통은 한 번은 놓칠 뻔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잘 막았네. 다행히. 문제는 이제 후반인데, 후반에 과연 클린스만이 뭔 전술을 갖고 있나, 그건 모르겠어. 일단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3백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 오늘은 좀 다른 방법인가? 하고, 궁금해지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지금 내가 이, 방 제목에 써놨잖아. 연봉 감독도 이름 써놓고 연봉 1, 2위 감독 경질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야. 꼭 아시안컵 토너먼트 첫 판을 좀 힘들게 갔었어. 희한하게. 좀 우리가 그런 징크스가 있어. 연봉 1, 2위 감독이 너무 일찍 만나서 경질방이 돼버렸어요. 몰라, 한 준결승쯤 가서 만났었으면 저도 경질은 아니었을 거야. 준결승쯤 가서 만났으면.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만나버려가지고 어쩌다 보니 경질방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세기에서는 감독 연봉 1, 2위라는 점에서 아마 볼걸요? 다른 제3국들의 관심사는 비싼 연봉 받는 감독들의 물론 감독들만의 역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들이라 지금 감독 역량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팀들은 아니잖아. 사우디든 대한민국이든 선수들 기본 실력이 안 그래도 지금 기아 엊그저께 감독 잘라가지고 기분 안 좋거든. 지금 장정석 전 단장이랑 김종국 전 감독이랑 아주 둘이 사이좋게 같은 그 재판 출석하더만 사이좋게. 그래가지고 김종국 감독 계약 1년 남았는데 계약 해지하고 잘렸어요. 감독이 그거 보니까 선동열도 그렇고 김기태도 그렇고 어? 윌리엄스도 그렇고 김종국도 그렇고 그 마지막 계약 다 끝까지 못 채웠네. 선동열은 재계약 일주일 만에 계약 해지했고 재계약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계약 해지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태는 우승하고 한 번은 재계약했는데 그 다음 계약을 3년은 못 지었지. 그 다음 계약을 1년 반도 안 돼서 물러났지. 그 다음에 윌리엄스도 3년 계약인데 두 시즌만에 끝났고, 지금 김종국 감독도 3년 계약인데 두 시즌만에 끝났고. 거기에 김종국 감독은요, 이제 지도자 인생 끝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혐의 없음 나와도 좀 꺼림칙할 판에, 이제 혐의 나오면 이제 지도자 인생 끝난 거지 뭐. 몰라, 이제. 그래서 감독 없이 스프링캠프 출발했던데, 과연 새 감독 누가 될지. 지금 감독들 중에 풀이 누가 있나? 이종범 감독이 아마 그 지금 LG랑 계약이 만료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라, 뭐 다른 거 없으면 그냥 아들 미국 가는 김에 이번에 4위도 메이저 도전하잖아요, 고우석 선수도. 그래서 만약에 둘다 메이저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이종범도 그냥 해외 연수나 갈 수도 있거든. 뭐안 맡으면 그냥 아들 사위 따라서. 뭐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타이거즈가 영국 1번이 두 명이에요. 7번 이종범, 18번 선동열. 근데 선동열은 삼성에서 우승하고 왔는데, 기아 와서는 5등, 8등, 8등하고 재계약 실패. 아니, 재계약했다가 일주일 만에 계약 취소. 8등하고 재계약 하는 진짜 그거 팬들이 욕하지. 그래서 딱 2014년 중간에 LG 감독 그만뒀던 김기태가 기아로 온 거잖아. 누구 풀이 있나? 지금 보니까 박정곤 코치도 이제 해설위원 합류했던데. 무슨 가을 남자 박정곤. 아휴, 또 손흥민 광고네. 손흥민 선수 광고 엄청 나오죠. 메가커피도 그렇고.
아, 이거 갖고 왔는데 안 뜯었네. 한식 과자. 그러네. 나 저녁 약안 먹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거야. 항상 조별리그 보면 전반은 괜찮았거든? 근데 꼭 후반에 실점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후반에 그 상대 팀들이 교체 카드 작전이 나오면 그 변화되는 거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후반에 쓸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경기 시간을 좀, 최대한 길게 쓰는 것 같아. 근데 진짜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라크는 진짜 개또라이즈 돼가지고 리드 잡아놓고 개또라이즈 돼가지고 경기 망쳤지. 대회 득점 1위인 선수가 골 셀레브레이션으로 괜히 시간 끌면서 도발했다가 그거 심판한테 경고 먹었는데 문제는 그게 두 번째 경고였다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뭐냐 그냥 갑분 퇴장. 경고는 줄만 했었는데 그게 경고 누적이었어. 그래서 골 넣고 퇴장 당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반바퀴 산책했으면 됐지. 왜또 잔디를 왼손으로 뜯어먹는 신용을 해가지고 이슬람 사회에서 왼손 쓰는 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면 되게 금기시 되는 거거든. 그 이슬람 인도 이쪽에서는요, 이제 고대에 그 일보고 나면 왼손으로 닦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왼손으로 먹는 신용하니까 이게 조롱인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인도 같은 데서 인도도 그 뭐냐 이 손으로 이렇게 막그 비벼서 먹는 음식들이 있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왼손으로 먹는 게 굉장히 금기시되는 이게 그 심한 게그 인도랑 이슬람권이에요. 사실 유럽에선 그렇게 뭐라 안해. 유럽은 사실 서양은 왼손잡이들한테 좀 관대하거든. 근데 이제 옛날에 뭐 왼손잡이를 그렇게 좋게 봤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른들이 젓가락이랑 연필 왼손으로 안 잡으면 왼손으로 잡으면 뭐라고 하잖아. 물론 이제 요새는 왼손잡이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배려가 생겼지만, 그래서 그 어떤 부대에서는 그 어떤 부대에서는 왼손잡이 자리를 배려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왼손잡이들 이제 왼쪽 끝자리 있잖아. 그런 데 앉으면 좀 편하잖아. 그런 것처럼.
물론 나도 내가 오른손 다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왼손으로 젓가락질 안 되니까 일단은 포크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는 왼손 젓가락질을 연습을 안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오른손으로 이제 사진 찍으면서 뭐 음식 드는 걸 찍어야 되니까 그때 왼손 젓가락질이 필요하더라고. 아, 시작하자마자 뭐야. 시작하자마자 먹었네. 교체 선수였네. 후반에 교체되자마자 저렇게 달려대냐. 아휴. 아휴, 반칙 사유는 없고요. 에휴. 그 우리 튀르키예전 할 때처럼 진짜 그 시작하자마자 뚫린 거야. 근데 솔직히 그건 답 없기는 하다.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달려드는 거는 그 작전에 진짜 장사 없어. 그때 우리 11초 만에 먹어서 월드컵 최단시간 실점 신기록이잖아. 그걸 11초 아직까지 안 깨졌더라.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골 셀레브레이션으로 시간 끈 거는 맞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시간만 끌었으면 괜찮은데 잔디 뜯어먹는 거는 동료들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슬람 문화에서는 누군가 조롱하는 거거든. 왼손으로 뜯어먹는 거는. 그게 좀 있었지, 요소가. 상대에 대한 조롱행위. 그게 좀 컸지. 그것까지 안 했으면 경고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산책한 거 정도는. 근데 솔직히 그거잖아. 우통 벗으면 경고 주잖아요. 골 넣고.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 또 셀레브레이션 할 때 그 코너 깃발 뽑아도 경고잖아. 뭐 경기장 시설 훼손 뭐 이런 거. 물론 올스타 게임 셀레브레이션 때는 그 깃발 뽑아서 세레머니에도 그 뭐냐 경고는 안 준대요. 왜 또 저런 자리에서 프리킥이냐. 저거 밑으로 깔아서 차는 거 대비해서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누구 한 명 누워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아래로 깔아차는 거 막으려면 밑에 누구 한 명 놓아야 되는데 안 하네? 프리킥 했는데 홈런? 아 머리 맞고 넘어갔구나. 그래도 막았네. 자, 이번에도 막아야 돼요. 오케이. 바로 역습. 아, 놓쳤다. 저기서 바로 드리블 했으면 가능한데. 저기는 왜 쓰러져 있냐? 자, 일단 저기 부상 선수 한번 보고.
아유. 아, 서로 자폭한 거야? 지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져 놓고는 엄살 부리고 앉아 있어. 이? 사우디 지금 침대 깔고 있어. 자기들끼리 부딪혀 놓고 침대 깔고 있냐? 진짜 침대다, 침대 저거. 우리 꼴대 앞에서 침대 깔고 있어, 이씨. 역시 중동이다. 니들 하니까 바로 침대 여는 거 봐. 그놈의 침대 진짜 씨. 에휴. 에휴. 맞아, 저거 추가 시간 계속 들어가요? 저렇게 침대 깔아봤자 쟤네도 좋을 거 없어. 되게 천천히 걸어 나가네. 야, 뛰지 못할 상황이면 빨리 일어나. 황희찬 선수 물 마시고 있다.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요. 아, 또왜 저래? 야. 오? 지금 빨리 앞으로 못 나오고 있네, 애들이. 황희찬 투입했네.
에휴. 아, 계속 막히네.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다른 선수들한테 달라붙는 숫자가 많아졌단 말이야. 이거를 좀 어떻게 뚫어야 되는데? 오. 그러게 왜 343을 했어? 그냥 423을 하지. 원톱으로 쓸 사람을 빼서 그런가? 하긴 황의조는 출국 금지고. 오우, 오케이, 반칙 얻어냈다. 반칙 좋은 데서 얻어냈다. 네, 세트 피스로라도 하나 넣어야 돼. 과연? 그래, 키큰 수비수들 일단 앞으로 가서 헤딩이라도 준비하고 올리고 다시. 아예 너무 길었다. 오, 야야야. 누구 반칙이야, 저건? 오, 사우디 선수 카드인가요?
아씨, 우리 반 직이야? 젠장. 감독 해석방. 이제 절이 되면 진짜 손흥민 선수 다음 월드컵이랑 다음 아시안컵까지 뛰어야 된단 말이야. 우승하려고. 아유. 오, 걷어냈고. 오, 이번엔 슛 정확히 보고 잡았어. 이번에 잘 막았고. 손흥민. 오케이, 나갔다. 아니, 쟤도 왜 골키퍼한테 패스해서 찰나는데 왜 그게 밖에 나가냐고, 바보들. 이강인? 아, 다시 받고 황인범. 오, 반대편. 그 김, 오, 뒤로 잘 뺐는데 아깝다. 저 빼는 방법 좋았는데. 아, 쟤네 사우디 또 벌써부터 시간 끌고 있어? 시간 끌면 이제 경고 나와야지, 쟤네. 아, 결국 조규성 쓰는 거야? 참네.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으로 쓰기엔 좀 힘들다 이건가? 조규성은? 에휴. 그래? 다시 4-2-3-1로 바꾼 거야? 그려. 차라리 그리해라. 에휴. 어우, 무릎으로 등 찍었어?
벌떡 일어났어? 아이씨. 오, 황희찬. 아, 진짜 돌파는 잘하는데. 아, 위험하다, 지금 이거. 그래, 일단 끊어. 그치, 끊어. 응. 그래, 일단 끊어. 어우, 위험했다. 아휴, 그래. 일단은 막았어요. 에휴. 뚫어보자 좀. 김민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앞에까지 나왔냐. 아, 저거 좋았는데. 그치, 저렇게 넘겨주는 방법도 있는데. 어우요? 와, 야, 저거를 태클 안 걸리고 살려내? 대단하다. 역시 이강인. 될것 같으면서 안 되네. 뭐가 또?
아유, 진짜 시간 끝내, 쟤네들. 그래, 차라리 지구 클린스만 자르자. 체념했어. 그냥 월드컵 최종 예선 들어가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감독 바꾸자. 최종 예선은 좀 긴장 좀 해야 돼. 2차에서는 쉬울지 몰라도. 자, 이번엔
아, 오우씨, 저거는, 그래. 저건 골키퍼라도 나왔어야 됐다. 다행이다, 씨. 아유, 힘들게 간다, 참. 아, 막혔다. 저 패스 좋았는데. 뭐야? 사우디 벤치 경고. 감독 경고. 다시 코너킥. 야, 너무 앞에 있다, 쟤네들. 오, 이번에 황인범 선수가 차요? 뭐가 있나? 이강인 선수를 아예 공격을 가담을 시키는 건가? 아, 야, 젖된 받아서 넣어야지. 아, 이번엔 반대쪽. 아휴. 답답하다. 사실 이쯤에서 한번 넣어줘야 되거든. 올리고, 야, 아유, 표정이 울상이지. 왜 또, 어?
반칙. 오케이, 얻어냈다. 반칙 얻어냈다. 오우, 휴. 둘이서 사우디 선수 바꾸네요. 야, 누가 걸어서 나가래. 주장 완장 교체. 야, 빨리 나가. 나갈 거면. 씨, 교체하는 것까지 시간 끌고 있어. 야, 뺏었고. 아휴. 오? 에휴. 아, 들어있냐? 오! 야, 쏴, 그냥. 왜 그거를 못 쏘고 있어? 다시. 다시. 아니, 계속 쑤시는데 왜안 들어가? 이럴 때 넣어야 돼, 빨리. 다시? 와, 이번 거. 이것도 막히고. 왜또 침대야? 왜또 선방하고는 있냐? 저 자식은? 글쎄, 야, 저거는 누워있을 상황이 아닌데?
다시 코너킥. 아, 왜 이리 야유가 커? 다시 받아. 아, 그치, 다시. 오, 이강인 선수 오른발 크로스도. 왼발만 쓰는 줄 알았나 보네. 우리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면 호주거든요? 그 지금 저기 득점 랭킹 나오는데 득점 랭킹 1위 그 잔디먹방 하다가 퇴장당했고 팀도 탈락했죠. 오, 이번에 아. 오케이. 대한민국 공격. 그치. 넘겨줘야지, 그럴 때는. 다시? 오, 아! 아. 야. 오, 추가 시간 10분이야? 오, 추가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야, 왜 저기 아무도 안 받았어? 답답하다. 다시 잡았고, 아, 공이 좀 느리게 패스됐어요. 아까 패스 좀만 빨랐으면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한번 슛 쏴보지. 야! 거기 왜 받아서 차는 선수가 없어? 저거 PK 안 줘? 그치, 조현우 선수. 빨리 앞에 나와서 빼줘야지, 저럴 때는. 항상 우리는 후반이 문제라고 했더니 역시 후반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었네. 오? 아, 조규성 드디어 오랜만에 셧다운 슛을 써봤네. 근데 골대 맞았어요.
네 공식은 뭐야? 아, 저건 좀 아깝다. 저 슛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올려봐. 아, 뚫기가 힘드네. 아! 누가 파울이야? 에? 아, 저거 심판권과 골키퍼 경고다. 옐로 카드 각오하고 시간 끌고 있다고 미친놈이네. 아, 이것도 안 들어가? 야, 저건 들어가서. 아, 근데 옵사이드다. 어? 아, 온사이드구나. 만친이 지금 흥분했다. 와, 5백이야? 사우디 애들 기도하고 있어. 와, 저렇게 막는다고? 다시 오 올리고 써야지. 올리고 다시 받고 아
사실 뭐 클린스만이 뭐 전술적으로 뛰어난 게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고. 에휴. 진짜 그냥 개답답하다. 다시. 손흥민 존인데. 조규성 에듀케이션 시티에서만 세 번째 골이네. 야, 일단은 조규성 선수가 드디어 넣었다는 게 일단은 희망. 와, 머리 어시스트 되게 잘해줬다, 이거. 클린스만 지금 뭐 붙었어. 후반 끝? 조규성이 살아나네, 이걸. 와. 와, 이렇게 또 방송 시간이 늘어나네, 씨. 근데 일단은 연장 간것 때문에 클린스만 당장 잘리진 않겠다. 생명 연장. 경기도 연장. 클린스만도 생명 연장. 아. 경기도 연장이고 클린스만도 생명 연장 됐다.
일단은 무득점이 아니라는 거에서 그 일단 클리스만 오늘로 잘리진 않겠네. 조규성 선수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만 세 골째네. 그거 보니까. 그니까 나 그냥 체념하고 그랬잖아요. 나 그냥 체념하고 에휴 그냥 클린스만 자르자 그랬는데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만 조규성 선수 지금 세 골째야. 일단은 사우디 토너먼트 무득점 징크스는 깨졌어.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솔직히 그거는 옛날에 그 튀르키예가 썼던 전법이잖아. 그거는 솔직히 답안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진짜 그 시작하자마자 그냥 찌르고 들어간 그거는 어느 팀이든 당황할 수밖에 없어. 튀르키예한테 11초 만에 당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야, 그리고 이제 연장전을 갔기 때문에 교체 카드는 한 장이 더 생겨요. 근데 진짜 설영우 그 헤딩 어시스트 진짜 죽였다. 난또 그대로 골대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각도에선 안 들어가는 거였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조규성이 살리려고 냅두냐? 아니, 내가 그 비공은 안할 건데 솔직히 중간에가 진짜 우리 그 뭐냐 단코트로 그 쑤셔 넣는 순간 말고는 솔직히 좀 보링해.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발로 패스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봤어. 야. 그래도 우리 나이지리아 때처럼 추가 시간 길다고 방심은 안한게 어디야? 일단 그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해. 우리 말레이시아 때 추가 시간 길어가지고 끝판에 동점 먹혔잖아. 그래서 우리 2위로 내려갔잖아.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거는. 진짜 1분 남기고 들어갔다. 에휴. 아, 진짜 똥줄 타는 줄 알았네. 아, 그리고 사우디 감독 계속 막 흥분하고 시간 끌고 그러다가 만치니 감독 경고 먹었어. 그래도 이제라도 넣은 게 어디냐? 진짜 오늘도 못 넣었으면 진짜 조규성 선수 완전히 진짜 대역죄인 그거 될 뻔했어. 한 골도 못 넣고 들어가면. 깨 있는 사람이 승리자일 지도. 진짜 종료 직전에 골 먹힌 이탈리아 골을 한번 느껴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골든 골이 아니고 실버 골이기 때문에 아니야 실버 골도 아니죠? 연장은 무조건 30분 뛰어야 돼요. 아, 다시 저쪽으로 공격하지, 우리가? 아, 옵사이드야?
응원단 살아났네. 그렇게 야유하던 사우디 관중들이 조용해졌어. 오! 본인이 넘어지면 어떡해, 정말. 아니, 쟤네는 지들이 이강인 선수 걸어놓고 지들이 넘어져서 침대 깔면 뭐 하자는 거야? 와, 진짜 1분 남기고 동점 됐다. 하여간, 지금 사우디는 그 2002년에 그 이탈리아 골을 한번 느껴보고 있는 거야. 아까 그렇게 야유를 하던 사우디 관중들이 팍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야유하던 애들이 지금 침묵해. 그게 얼마나 더러운 기분인지 느껴보는 거야, 지금. 그니까, 사우디면, 사우디한테 카타르는 자기 집 앞마당일 거 아니야. 그냥 올수 있는데. 진짜 수만 명 왔을 텐데. 야유 소리 확 들어갔어. 그치? 막아야지. 바로 블로킹. 옵사이드인가? 그치, 가보긴 해야지. 내가 보기엔 근데 저거 옵사이드였을 것 같아. 너무 앞에 있었어. 조규성 선수는 진짜 아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만 잘하는 건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만 세 골이야. 월드컵 포함. 맞아, 저키 작은 공격수 아까 교체돼서 들어온 애거든요. 진짜 우리는 지난번 때도 16강전 때 연장했고, 이번에도 연장하고, 호주가 16강전에 4대0으로 끝냈거든요? 4대0인가 4대1인가? 상대가 인도네시아여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거기까지가 한계여가지고. 오, 반칙 얻었고. 어이, 쟤 뭐해? 황희찬 선수 넘어뜨리고, 신경질 냈어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무 세게 올렸다. 저거 좋았는데. 토킥이었는데. 코너킥. 만치니 왜 또? 쟤 경고. 만치니 쟤 경고 떠주면 퇴장인데. 감독이
감독 퇴장. 쟤네 또 침대 깔았어? 미친놈들. 아, 넘어뜨렸어? 우리를? 저거, 그건, 페널티킥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씨. 왜, 이번에 왜 또 목을 졸라 그래? 저 새끼. 쟤 일단 경고인 거 같고요. 안 주네? 경고 안 줘? 아예 더 건드려서 퇴장시켜버려? 나쁘진 않네. 올리고 아잇! 아, 방향을 정확했는데 다시! 아... 아... 저거 진짜 정확했는데. 야, 저건 들어가야지. 뭐 문제야? 어? 부심이 뭐가 안 돌아간다고? 지금 어뭐 부심 뭐 기계 뭐 오작동? 또 추가 시간 또 생기겠네. 어이씨. 뭐해, 이것들. 제 조심해야 돼요. 저 조그마네. 오. 사우디 헛발질. 멋있다. 서령우 선수가 진짜 측면에서의 공격이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지금 연장전만 10분 조금 넘었어요. 오, 앞으로. 아, 너무 앞으로 갔다.
노사령우. 오. 아. 와. 비껴 맞아 버렸어. 야, 저 이강인 선수 파고든 거 좋았는데. 사우디 애들 멘붕인가?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 이기고 있다가 끝나기 직전에 동점 먹고 연장 가버리면 진짜 기분 뭐하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심리적으로 동점 넣고 연장 간 애들이 유리해져요. 오, 위험했다. 그래도 수비 끝까지 따라 붙었네. 그치, 이제 양쪽 다 힘들 거예요. 그치. 연장전엔 교체 카드가 또 있으니까. 아, 황인범 선수 이제 체력 한 배 빼주죠. 오늘 잘했어. 그치, 교체 선수 들어왔으니까 이제 차야죠. 일단은 연장을 가는 이상 30분은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가 시간이 있으면 또 뛰어야지. 승부차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이제 실축한 사람들이 되게 트라우마가 많이 남거든요. 아, 없었어. 슛! 아, 옵사이드였어? 진짜 저거 반자노 옵사이드 진짜 칼 같다. 사우디 애들이 아르헨티나 이길 때 그 옵사이드 엄청 이용했거든요. 아, 추가 시간 1분. 진짜 이 추가 시간에 아주 파고 들어가는 거 좋았어. 그 후반 끝나고 연장 들어갈 때부터는 하프타임처럼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자리 바꾸기 전에 물 마실 시간 정도만 주고 그냥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 거야. 연장 전반 끝. 이제 남은 15분 동안 좀더 밀어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좀물 마실 시간만 주죠. 쿨링 브레이크지.
에휴. 사우디 애들 지금 멘탈 조절 안 되고 있더라. 아까 막 슛할 때 헛발질하고. 근데 원래 이게 후반 종료 직전에 그렇게 동점 허용한 팀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이 역하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 때는 진짜 동점을 만든 쪽이 심리적으로 좀더 편해. 그러니까 동점을 만든 쪽이 심리적으로는 더 기운이 넘치거든, 보통 이런 경기 흐름은. 사우디 애들 아까 막, 막, 아주 잡아뜯던데 아주. 또 어깨동무 하고 있네. 어찌 보면 이게 미리 보는 결승전 같기는 해요. 이게 미리 보는 결승전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오, 키큰 수비수 뺐대. 무슨 의도로 뺐지? 얘들은? 다행히 이번에는 휘슬 직후 막았고요. 쩔뚝대는 선수 있다고? 교체 카드 다쓴 건가? 오, 뚫었어요, 뚫었어. 좋아. 흔들어줘야지. 그래,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지금 사우디 애들 쩔뚝거리는 애들 있어. 아이고. 더못 걷나 보다, 쟤. 그니까 쟤네들 시간 끌고 있구만. 지금 저 선수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체력이 바닥나서 못 뛰는 것 같아요. 지금 체력 문제로 못 뛰어져. 저거 보니까 저건 침대는 아니야. 쟤네들 저렇게까지 연장을 해본 적이 저런 선수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아.
쟤 결국 바꾸네. 걔도 빨리 바꿔줬네요. 그러니까 쟤네는 전술적인 교체가 아니라 진짜 지쳐서 교체한 거네. 야, 그 골키퍼 비었을 때 써야지, 진짜. 지금 골키퍼도 당황해서 되네. 아, 겹쳐버렸어? 그치,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건 사우디예요, 지금. 지금 방금 선수 교체도 이제 진짜 더 못 뛰니까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사우디 애들은 조별리그를 너무 편하게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더 지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별리그 너무 편하게 와도 좋은 게 아니야. 아, 받아준 선수가 다시 뺏었고. 그치? 계속 압박해야 돼. 이제는 그냥 전력을 압박해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빨리 끝내고, 개운하게 쉬어야지. 사우디 애들 지금 완전 개판됐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조별리그를 너무 안 일하게 올라온 거야.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오네. 아직, 아, 이거 반칙이다. 아이고. 어우, 야, 골키퍼가 펀치 날렸네. 야, 저건 골키퍼가 펀치 날리고 방해한 거네. 아, 쟤네 교체 카드 다쓴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너무 편안하게 올라왔어, 사우디 쟤네는. 일단은 뭐 경합 과정이었나 봐요. 그냥 하네. 진짜 이런 연장전에서는 진짜 그냥 진짜 어차피 양쪽 다 체력 없고 그냥 누군가가 한명 뚫고 놔야 되거든요.
높이 보강이야?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치? 걷어내야죠. 저거 잡았는데? 그치? 아, 그치. 카드 나와야지.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쟤네들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체력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너무 편하게 올라와서 지금 갑자기 저런 상황 되면 지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를 처음 이겨보는 거거든요. 지면 감독 해삭방인데. 뭐야? 잠깐만, 이강인 선수 여기서 옐로 카드면 8강. 아, 받은 적 없어? 다행이네요. 첫 번째 옐로 카드네요. 왜냐면 조별리그 때한장 있었으면 이제 8강전 못 뛰거든. 조별리그 때한장 갖고 있었으면 오늘 받은 게한장 못, 이제 다음 경기 못 뛰는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한테 왜 카드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계속 따라가줘야죠. 오케이, 패스도 안 되지 되네. 왔어? 와, 이강인 슛. 야, 빨리 잡으러 간다, 진짜. 아, 골키퍼 다리에 쥐났어. 와, 잡아놓고 딱 순간. 지금 저거 점프하고 사우디 골키퍼 지금 다리 쥐나서 못 일어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 사우디는 교체 카드를 다 써서 골키퍼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불쌍해. 와. 왜 쟤만 건드냐? 지금 사우디 골키퍼 저럴 때마다 지금 다리 쥐나고 있어. 골키퍼만 지금 개고생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후반부터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지금 골키퍼 개고생하고 그지. 어차피 저게 다 추가 시간이거든. 침대 깔아봤자 좋을 거 없는 거 알거든. 오! 우리는 교체 카드가 있었고, 김민재 선수를 빼주네요. 그치. 김민재 선수 체력 빼줘야지. 아, 막혔네요? 다시 받아야죠? 다시 하면 되지. 와, 우리가 아직 교체 카드가 있었구나. 교체 카드를, 와. 그치, 많이 뛰었으니까 빼줘야지. 추가 시간 좀더 있을 거가 포함하면 한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탈리아한테 골든골 넣은 시간이 지금 한 이쯤 되거든요. 그치? 빼주죠. 이탈리아한테 이쯤에 골든골 넣었는데. 사실 오늘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이강인 바모스. 뭐야? 드로잉도 제대로 못하네. 그니까 내 말이 지금 골키퍼서. 그치. 연장전 내내 지금 우리가 거의 그냥 압도를 하거든요. 골만 나오면 되는데. 어? 계속 흔들어 줘야지. 오, 뭐야? 뭐 하는 거지? 끊어내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역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공 살렸죠? 저기 사람이 없네. 위험해요. 자, 따라가야 되고요. 사람 따라가야지. 그래. 조기성 선수 가담하고.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은 교체 선수들이 만 뛰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 끈다, 쟤네들 진짜. 추가 시간 3분인데. 그 골키퍼 다친 것 때문에 추가 시간 3분이에요. 오! 반칙. 오우요. 오? 벤치 선수 옐로 카드. 벤치 선수 옐로 카드요. 루진! 아. 저건 반칙 아니죠? 그쵸? 막아냈고. 일단은 수비는 조별리그 때보단 잘하고 있는데, 오, 뺏었고요. 오, 야, 지켰다. 오, 좋아요. 간다, 가야지. 아, 저걸 페널티킥을 안 준다고?
오, 막았다. 일단 막았다. 아까 상황 좀 카메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 쟤네도 근육 등려놔서 전력으로 못 뛰는 거야? 와, 진짜 조현우. 아, 저거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승부차기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끝까지 뛰어봐야지. 어? 저거 팔에 맞은 것 같은데? 저걸 카메라를 안 본다고? VR 체크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승부차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끝낼 수 있고. 어? 브이아르 체크 하나요? 해야 돼, 이거.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일단 막아야지. 비알 왜 안 보냐고? 아, 쟤네들 나갔다 들어오라고? 아, 중동 애들 심판이야? VAR 실은? 자, 일단은 걷어내고요. 걷어내야지. 그러니까 원래라면 지금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어? 뭐 볼 게 있나요? 아, 승부차기네요. 벤투 감독은 승부차기에서 실패했거든요. 에휴. 이제는 진짜 아니, 아까 그 상황 팔 맞은 거 페널티킥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거 페널티킥 줘야 될것 같긴 했는데. 에휴. 아니, 근데 지금 저게 서로 발이 꼬인 것 같아. 지금 다들 지쳐가지고. 사우디 애들은 패스도 제대로 못 하더만. 쟤네들은 패스도 제대로 못 하더만. 아니,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교체 카드를 그 다리 쩔뚝거려서 못 걷는 애를 바꿨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골키퍼 계속 아까 그 이강인 슛 막을 때 다리 올라왔는데 카드 다 써가지고 이제 바꾸지도 못하더라. 만약에 그게 승부차기에서 이제 골키퍼 움직임에 영향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유리할 수 있어. 쟤네 골키퍼 못 바꾸거든.
쟤네는 못 봤고. 16강부터 승부차기라니. 기도하자. 승부차기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기도하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차는 게 좋거든. 먼저 차는 게 심리적으로 편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선방 잘하면 조현우 선수는 진짜 오늘 영웅 되는 거다. 손흥민 선수가 조현우 선수한테 뭔 얘기를 해줄지. 키커 순서는 정했겠지? 먼저 막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지금 이제 지쳤는데 교체 카드를 다 써버렸거든요? 한 가지 지금 걸어볼 게 있다면, 사우디 골키퍼가 연장전 때 이강인 선수의 슛을 막을 때 좀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거든? 어우! 우리 팬들 있는 쪽 골대래. 그건 다행이다. 아까 진짜 시비 엄청 많이 걸었던 그 선수거든요. 지금 저 23번. 공이 없어? 공이 없어. 오, 그래? 오, 베스트 골키퍼였어? 아, 아깝다. 아니, 방향은 잘 잡았어. 근데 스피드가
아, 방향 읽었네, 그래도. 아, 저건 아깝다, 진짜. 손흥민 선수가 1번이에요. 페널티킥이 여태까지 모두 성공한. 그치, 손흥민 선수가 한번 우리 스페인한테 승부차기 할 때도 첫 번째로 황선홍 감독이 있거든요. 이제 후배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성공! 방향 알아도 저거 못 막지. 저런 슈퍼홈은 알아도 못 막는 거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있는 거지. 황선홍 감독도 그랬거든요. 힘으로 밀어붙였거든. 길을 전해줬고. 과연 쟤는? 이거는 낚였다. 너무 위로 찼다, 쟨. 김연건 선수? 김연건 선수도 월드컵에서 그래도 나름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죠. 걔도 골 경력 있는 선수들이 계속 우리 키커로 나서고 있네요. 아, 이거 근데 조규성 선수가 키커로 나오긴 할 거거든. 분명 공격수니까. 설마. 과연? 쟤 조그만해. 3번 키커. 주현우 막았다. 막았다. 와, 이걸 해내네. 제 조그만 공격수. 아까 후반 때 교체돼서 보냈거든요? 야, 방향까지 읽고, 몸을 던져서 막았어. 와, 무릎으로 막았네. 올라가겠다, 이제. 그래. 오늘 동점골의 주인공 조규성 선수. 설마 승부차기는 잘하겠지? 에? 그치, 정당하게 막았다는 거지, 우린. 그치? 조규성 선수 살아났다, 이제. 오, 침착하게 잘했어요. 그래. 역시, 스트라이커의 그 본능은 있어.
스트라이커는 성공해야지. 그래, 하나 더 맞고 끝내자. 하나 더 막자. 하나 더 막자. 제 18번 제도 조그만한 아니야? 어디로 차니? 자, 끝까지 보세요. 또 나갔어! 와, 조영우 선수 지금 폼 미쳤다. 와. 두번 연속 나갔어. 너는 여기서 끝나. 두개 연속 막히니까 이 만치님 들어가 버렸어. 지지. 벌써 들어갔어. 자, 비록 오늘 비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우디를 오늘 꺾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황희찬? 갔다! 올라갔다. 아시안컵 최초로 우리가 사우디를 꺾었어. 물론 A매치 기록은 무승부긴 한데, 진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사우디를 이겨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오늘 드디어 처음 꺾어봤다. 우리가 드디어 징크스를 깼어. 진짜 이거 솔직히 이건 클린스만의 전술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MVP는 조현우 선수 맞고, 솔직히 그 후반 시작하자마자 먹힌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거 빼고는 오늘 수비 진짜 잘했거든요. 진짜 오늘 MOM은 조현우 선수 맞고요.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 목은 붙었고, 만치니는 그 황희찬 선수 차기도 전에 들어가 버리더라. 지지치고 지지치고 들어가더라. 하여간 그렇고 지금 아는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그 선수가 이겼다. 사랑해요. 아니 진짜 만치니는 아시아 연봉 1위 감독이었는데 이제 만치니 잘리겠네. 안녕. 만치니 안녕. 멀리 안 나갈게. 진짜 감독 경질방인데 이거. 자, 방제는 좀 바꿔놓고 내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야, 그래도 진짜 조현우 선수가 두 개를 연속으로 막아낼 줄은? 역시
K리그 넘버원 골키퍼였어. 믿고 보는 골키퍼, 조현우. 방제를 아시안컵 최초로 아시안컵에서 사우디 격파. 그러니까 A매치 기록은 무승부겠지만 그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사우디를 누르고 올라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징크스 하나 깼다 우리. 드디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한테 에듀케이션 시티 역시 약속의 땅이야. 도하는 아니야, 에듀케이션 시티는. 도하라는 도시는 아니야, 거기는. 어쨌든 최초 타이틀이 중요해요, 이번엔.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사우디 누른 거는 이번이 최초거든. 뭐 A매치 포인트는 무승부겠지만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일단 누르고 올라간 거는 이번이 진짜 처음이야, 우리. 잠깐만. 이리 되면 클린스만 안 잘리겠는데? 만치니는 잘릴 것 같고요. 그 만치니는 황희찬 선수 차기 도전에 들어가 버리더라. 지지치고.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아니, 왜 벌써 들어가나요? 그래서 나 감독 퇴장인 줄 알았어. 퇴장인 줄 알았는데. 지지치고 들어간 거였고. 만치니는 잘릴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그 사우디를 누른 게 이번이 최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지금 클린스만 까방권 하나 생겼어. 진짜 전술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겠어요? 사우디를 처음으로 눌러봤다는 결과물을 남겼는데. 아우. 이번에는 뭐냐? 클린스만 이번엔 감독직 유지 되겠네. 근데 이제 최종 예선 때한번더 보겠지. 또 중간평가 하겠지.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최종 예선 때한번더 평가할 것 같아. 그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 상대는 일단 호주기 때문에 뭐잘 준비만 하면 그래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호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우디도 눌렀는데 설마. 이거 남자 몫을 왜그 투네이션이랑 똑같냐? 아유, 그래, 고맙다. 아, 내가 일부러 남자 소리를 해놨는데, 다시 여자 소리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이 목소리 들어보고 그 투네이션 남자 소리랑 똑같아가지고. 나 스킵 안 눌렀는데? 나 그냥 냅뒀는데? 나 온전히 다 들렸는데? 하여간 진짜 이번 대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안 잘리겠네요. 진짜 아시안컵 최초로 사우디 격파해 본것 때문에 일단 만치는 잘릴 것 같아. 만치는 잘릴 것 같고요. 솔직히 오늘 솔직히 수비는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수비는 괜찮았어. 그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 기습당한 건 우리 그 22년 전에 트리키한테 당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솔직히 오늘 수비 괜찮았고. 그리고 공격 부분은 오늘 일단 조규성 선수가 그래도 감각이 부활한 게 다행이다 싶어. 동점골하고 그 승부차기 키커도 침착하게 하고 조규성 선수 부활이 일단은 다행이고. 어쩌면 그치 스트라이커의 숙명인 것 같아. 그게 조규성 선수 마음고생 좀 했을 거 아니야. 뭐 그렇고. 그래, 만치니는 멀리 안 나갈 거고. 아니, 황희찬이 차기도 전에 나간 거 보니까
그냥 자기 잘릴 거 예상하고 간거 같아. 아니, 그 만친이 나간 게 제일 웃겨, 지금. 그래서, 맞아. 우즈베키스탄이 올라갔지, 태국이랑. 그러니까. 자포자기. 그리고 사실, 내가 얘기했잖아. 2005년이 우리가 사우디한테 마지막 패배였다고. 그 월드컵 최종 예선 때. 봄프레레 잘렸던 경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진 적이 없거든. 결국, 역시, 요즘은 우리가 강하다. 그리고 사실, 내가 연장전 보면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이게 느낌이 있었거든? 사우디 애들이 지쳐서 패스를 제대로 못 하더라.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는 그 후반에 끝날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진짜 그 1분 남겨놓고 넣어버리니까, 원래 그럴 때 멘붕 오면 더 빨리 지치거든? 딱 그거 같았어. 그래서, 사우디 마지막 교체 카드를, 진짜 바쿠아드 교체를 못하고 그, 쩔뚝거리는 수비수를 바꾸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골키퍼를 바꿨어야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강인 선수 슈팅 그 막을 때부터, 골키퍼 진짜, 개고생하더라. 근데 사실 골키퍼가 종아리에 쥐가 날만했어. 그 우리가 후반에 엄청 쑤셔댔잖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우디가 조별리그를 너무 편하게 올라왔어.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상황 되니까 애들이 몸 근육이 놀란 것 같아. 뭐 개고생한 거지 뭐. 근데 이렇게 보면 조별리그 때 적당하게 긴장을 하고 흘러오는 게 나쁘지는 않다.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적당하게 긴장을 하고 왔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말레이시아가 각성했던 게 오히려 이게 우리 선수들한테 좀 긴장을 좀 준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줬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 말레이시아가 좀 스파링 상대를 잘해준 거야. 근데 호주 그쪽 조가 좀 조 편성이 좀 약간 호주 입장치고는 꿀조이지 않았나? 내가 보기엔 그랬는데. 그 호주 포트 4로 올라왔잖아. 대륙 플레이오프여가지고 호주 그거에서 우리가 포트 3으로 간 거잖아. 호주가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포트 4인데 글로 간 게 개꿀이지 호주는. 하여간 그랬어. 그치 우리 아시안컵 준우승 했을 때 갚아줘야지 이번에. 솔직히 지금 이 멤버면 우리 해볼만은 해. 이제 대신 체력 안배는 좀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지. 오늘 많이 뛴 선수들을 후반 교체로 냅두고 일단은 전반에 좀 다른 선수를 잠깐 써야 될 것 같아. 체력 안배를 하자면. 일단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호주는 16강 상대가 좀 쉬웠잖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호주가 인도네시아를 좀 쉽게 상대했고 호주는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경기 내용도 그렇게 사실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데 꾸역꾸역 올라온 거거든요. 사우디 솔직히 그러니까 F조가 좀 이번에 좀 쉬웠잖아.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안 했어 걔네가. 알고 보면 우리가 죽음의 조였어. 우리 2조가. A조는 하향 평준화된 죽음의 조고 우리는 상향 평준화된 죽음의 조야. 일단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좀 바꿔서 바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오늘 병원도 가야 되고 낮에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쉬러 가볼게요. 어우, 덕분에 오늘 연장전 가서 시간이 좀 늘어나긴 했네. 잠깐만요.